고민 중에 시작. 인터넷 선이 잘못 연결돼 5년간 요금을 더 내고 있었다는 황당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인터넷 해지 신청 전까지는 요금을 더 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셨다는데 최근에서야 100메가가 아닌 500메가 요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얘기 들어보시죠. 저희 어머니 혼자 하시다가 어머니가 힘들다고 같이 하자고 해서 저랑 와이프랑 같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처음 이제 어머니가 계약을 하셨을 때 56년생이시라서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때 저희 이제 몰랐죠. 계약을 500메가로 한지를 계약을 몰랐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보셨을 때 어머니는 제일 기본 100메가 제일 기본으로 하셨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냥 저희 와이프도 이거 왜 이렇게 느리냐고 와이파이가 속도가 너무 안 나오니까 계약을 하려고 전화를 해보니까 속도가 너무 안 나온다 그러니까 500메가인데 속도가 안 나오시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100메가를 알고 있는데 500메가예요 그러니까 기존 계약부터 500메가로 계약이 돼 있었대요. 아닌데 저희 100메가를 알고 있었는데 그러고 이제 인터넷 속도 검색을 해보니까 100메가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AS 기사님을 보내드린다고 하고 보내주신 거예요. 아, 제보자님 어머님이 계약을 하셨던 거구나. 인터넷 연결을 신청한 장소가 어머님 가게라서 어머님이 직접 신청을 하셨고 이 제보자님은 뭐 그런 줄만 알고 계셨대요. 자, 그렇게 매달 인터넷, TV, 일반전화 결합한 요금을 내셨다는데 자, 제보자님이 직접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 봤을 때도 100메가가 조금 안 되는 수치가 측정이 되는데 상담원이 계속 아니라고 500메가로 설치되어서 계약이 돼 있다 하더랍니다. 입씨름이 끝나지 않자 상담원이 또 그러면 담당 기사님 보내서 확인해 드릴게요 라고 했대요. 자, 며칠 후 기사가 왔답니다. 그러고는 이 인터넷 공유기를 보더니 이거 100메가로 연결되어 있는 게 맞네요 하더랍니다. 자, 이 말은 뭐다? 100메가 쓰면서 500메가 요금을 더 내고 있었던 게 맞다. 쉽게 말해서 통신사에서 자장면 기본을 주고는 곱빼기 요금 받고 있었다. 그것도 5년 동안. 아니, 이런 기막힌 사실이 확인됐는데 열 안 받겠습니까, 이거? 제보자님이 다시 고객센터 전화를 했대. 그런데 그 대응이 또 기가 막혔대. 들어보시죠. 기사님이 오시자마자 말씀하시는 게 500메가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고객센터에서는 자기는 모르겠대요. 관련 부서에 또 전달을 하겠대요. 그 관련 부서에서 온 게 보상팀에서 나온 거예요. 오자마자 한 달치 차액이 5,500원이니까 20몇만 원 보상해드릴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100메가가 설치됐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랬어요. 그래 자기는 모른대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랬어요. 이거 해줄 테니까 그냥 이거 먹고 그냥 끝내라. 그런 식으로 전화가 왔어요. 100메가로 계약한 인터넷 요금이 왜 500메가로 되어 있는지 설명은 해주지 않고 무작정 더 낸 돈 합 26만 원에 3개월치 요금 감면 조치 해드릴게요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아, 이거 먹고 떨어져라는 것도 아니고 제보자님 열받았어. 아이, 보상 필요 없어 하고는 전화를 탁 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이번에는 가게 인터넷을 설치했던 최초 설치 기사에게서 연락이 왔다는데요.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처음에 개통을 할 때 저희가 500메가가 안 나오는데 개통 처리를 해버리면 개통 처리 자체가 안 되거든요. 고객님 집에 그게 500메가가 나왔기 때문에 개통 처리가 된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일반전화 개통을 다른 분이 하셨는데 일반전화 개통하시는 분이 이제 이게 기가 인터넷인지 모르고 100메가인 줄 알고 아마 한해선을 그냥 전화선으로 이렇게 태워서 보내드린 것 같아요. 에? 처음에 500메가로 인터넷 개통을 한 건 맞는데 일반 전화를 설치하러 온 다른 기사가 100메가로 연결을 하고 가버렸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인터넷을 연결하는 랜 케이블 속에 보시는 것과 같이 단자 4개의 선이 또 나뉘어졌는데 1번에서 4번까지 다 연결을 해야 500메가 인터넷 속도가 나온대. 자, 그런데 일반 전화를 연결하러 온 설치 기사가 이 단자의 1번 선을 전화선으로 연결하는 바람에 인터넷 속도가 100메가로 다운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일반 전화를 연결하러 온 그 기사, 두 번째 온 그 기사 실수로 잘못 연결된 거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500메가를 계약했는데 100메가로 해놓고 가면 이거 어쩌란 말이에요?
그걸 고지를 해주고 본사에도 얘기를 해서 100메가로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아니면 저희한테 말을 해서 100메가로 바뀌었으니까 변경됐으니까 바꾸십시오 말을 했어야죠, 고지를.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아니 500메가를 100메가로 바꿔? 이거 사기 아니야? 5년 동안 그렇게 받았으면서 토해내든지 보상해 주든지 동그라미. 아유,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런 거지. 그냥 20 얼마 준다. 꽁으로 간다는 것도 아니고 20 얼마 준대잖아. 그냥 받고 퉁치자. X. 집단 지성의 힘 댓글. Take a look.